안녕하세요. 이번에 열린국회 정보 오픈 API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장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열린국회 정보 오픈 API 사용법과 이를 활용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예제를 보며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는 IntelliJ와 자바 11버전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국회 정보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 키가 필요합니다. 이는 열린 국회 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열린 국회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후 왼쪽 위에 있는 탭 중에서 오픈 API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위에 마이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인증 키 발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인증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활용 용도와 내용을 적으신 후 아래 인증키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인증키 발급 내역이라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키가 이곳에 들어가시면 인증키가 보이고 그다음에 사용 여부가 정상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에게 인증키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하면 잘못해서 호출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 꼭 아셔야 되고 이 해당 인증키는 열린국회 정보 홈페이지 내에 있는 모든 오픈 API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키가 틀리면 오픈 API로부터 제대로 정보를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키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열린 국회 정보 홈페이지에 오픈 API 목록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본인이 활용하고 싶은 오픈 API를 선택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각각의 오픈 API들에는 설명과 요청 요소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국회의원 인적 사항이라는 오픈 API를 사용해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긴 사용 방법은 모든 오픈 API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본 강의를 참고하셔서 다른 오픈 API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인적사항 오픈 API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요청 주소, 기본 인자, 요청 인자, 출력 값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인자의 경우에 키와 타입, p인덱스, p사이즈 값을 필수로 넣어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요청 주소에 기본 인자를 필수적으로 넣어서 서버에 요청을 하면 정해진 대로 결과가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청 인자입니다. 이것들은 필수는 아니고 원한다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요청을 할때 요청 인자의 변수 들을 여기 예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추가해 주시면 좀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넣는다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만 가지고 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트맨이라는 툴을 활용하여 API 리퀘스트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get 형식으로 보내고 앞서 살펴본 요청 주소에 기본 인자인 key, type, p-index, p-size를 넣고 김민석 의원님의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요청 인자로 hgnm에 김민석
이라는 것을 추가해 줬습니다. 여기서 모든 각 인자들은 N% 기호로 구분을 하면 되고, 그 요청 주소 뒤에 있는 키나 이런 것들은 물음표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은 OpenAPI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식에 딱 맞춰서 보내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PI 리퀘스트 결과로 도착한 리스판스입니다. 제이슨 형태로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제이슨의 형태로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태라는 것은 키와 밸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키와 밸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냈던 요청은 김민석 의원님만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만 왔고, 만약에 따로 요청 인자를 추가하지 않으셨다면 그 인덱스 값에 맞는, 사이즈 값에 맞는 만큼의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받아온 정보를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스트맨을 통해서 요청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로 요청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청 주소가 제일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기준으로 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입, P 인덱스, P 사이즈, 이 필수적인 기본 요청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요청 인자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sb.toString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김민석 의원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 주소를 URL 인스턴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URL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HTTP URL 커넥션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런 객체를 인스턴스를 또 만들고, 그리고 리퀘스트 메소드를 GET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리퀘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GET, POST, PUT이 있는데, 우선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GET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의 경우에는 아마 제대로 정보가 안올 것이기 때문에 GET 형태로 해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 버퍼드 리더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url.openconnection get input stream을 해서 결과 값을 받아온 것을 이 input stream 리더로 넣어주고, 그것을 이제 버퍼드 리더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결과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버퍼드 리더 br을 통해서 받아온 그 결과를 리드라인을 통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읽으면서 그 스트링 타입 리드라인 객체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들어가게 되고, 리설트에 이 결과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URL 커넥션을 끊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저장된 리설트 인스턴스, 스트링 인스턴스에 JSON 파서나 JSON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정보를 활용하면 됩니다. 앞서 가져온 결과를
제이슨 파서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객체에 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이슨 파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이슨 오브젝트라는 인스턴스를 또 만들어줍니다. 근데 제이슨 오브젝트로는 저희가 앞서 받아놨던 result라는 스트링에서 result를 toString으로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JSON 파서를 통해서 파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JSON 오브젝트에 키와 밸류에 따라서 이거 오브젝트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JSON 어레이를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 여기서 JSON 어레이를 활용을 하냐면 이 열린 국회 정보의 OpenAP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정보를 한 번에 가지고 오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레이에 담겨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레이에 담아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JSON 어레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셔서 파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제대로 정보가 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다시 홈으로 보내게 하는 그런 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 마지막 아래에 JSON 오브젝트, JSON 어레이, JSON 오브젝트의 세 줄의 코드는 저희가 받아온 그 JSON 형태의 리스판스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레이에 몇 번째에 이것이 들어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서 어레이에 만약에 첫 번째에 들어있다 하면 get 원, 뭐 가장 맨 앞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get 0 이렇게 해서 각각을 제대로 가지고 오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JSON 형태에 맞춰서 미리 오브젝트를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그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거기다 바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간중간에 널값이 들어가 있는 그럴 수 있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활용을 할때 그냥 널값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게 되면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나 뭐 에러가 나거나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응답을 활용을 해서 객체에 담아서 어떤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HTML과 CSS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였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 모르신다면 찾아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온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확인만 하시면 앞으로 어떤 것이든 열린 국회 정보의 OpenAPI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곳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국회의원의 의원 정보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열린 국회 정보의 OpenAPI 중에서 법안과 관련된 것도 함께 가지고 와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열린 국회 정보의 모든 OpenAPI들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로써 저희는 열린 국회 정보의 OpenAP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OpenAPI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요청 방법을 지켜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 요청 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정해진 규격의 리스판스를 정확하게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었던 요청 인자나 기본 인자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보내시면 그것에 맞는 응답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오픈 API 목록에서 각자 다 확인을 하면 거기에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요청 인자를 넣으시고 싶으신 만큼 넣으시고 기본 인자는 필수적으로 넣어주시고 키도 본인이 받으신 키에 대해서 삽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